네, 안녕하세요. 허불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컴투스라는 종목을 좀 볼 건데, 유튜브에 컴투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자, 그거를 좀 보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 허불경제TV 공식 채널이다 라고 해서 저희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어떠한 이슈가 나오면은요, 그 이슈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허브리핑과 한정판을 통해 갖고 뭐 시황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내년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갖고 탑3 종목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을 하신 다음에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다 보내드린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컴투버스라는 메타버스 세상 안에 이거를 이제 컴투스가 좀 오픈을 했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라면서 이렇게 컴투버스라고 해서 월드 콘센트 오버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토타입 테스트 시연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거를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신다라고 하면은, 와, 이게 지금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이게 뭐 허상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사가 개발 중인 컴투버스의 뭐 월드 콘셉트 오버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공개를 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딱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거든요. 컴투스가 위적 스튜디오를 비롯해서 전 그룹사 역량을 결집해서 개발하고 있는 컴투버스는 현실에서의 삶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구현한 거대한 올인원 미러 월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 문화, 경제 등 현실 세계 시스템을 디지털 세계로 옮겨와갖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실제 삶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라고 하죠. 이번에 공개된 컴투버스 월드 콘셉트 오버뷰 영상에는 일, 생활, 여가로 이어지는 삶이 컴투버스 안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그리고 프로토타입 그 비드 테스트 시연 영상에선 뭐 직장 생활을 이루어지는 오피스 월드의 세부 모습과 업무 환경이 담겨져 있는데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습니다. 이 아바타를 이용을 해갖고요. 이 위에 보시면은 그 실제 인물, 그래서 뭐 아무래도 내가 뭐 컴퓨터 앞에서 화상 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고글이라든지 뭐 이런 기기들을 착용을 함으로써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진을 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앞에 아마 그 화상 그게 있을 겁니다. 카메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셋을 연결해서 같이 뭐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좀 보입니다. 요거 좀 한번 봐주시면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컴투스가 이번 공개 영상을 통해서 자사 그룹이 구축하고 있는 독자적 블록체인 경제 시스템 메타노믹스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요. 추후 토큰 경제 사이클을 구축할 것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하다고 하는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다 손을 뻗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용자가 메타버스 속 세상과 소비의 주체로서 다양한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고요. 해당 보상이 다시 디지털 자산 및 서비스 등을 소비 제어로 이어지는 형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보여지는 이런 메타버스 세상 안은 컴투버스가 지금 구현해내고 있는 것은 그냥 뭐 여가라든지 일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직접 뭔가를 할 수 있는 소비재를 만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세상 안에서도 생산과 소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것들을 이 세상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로 전환을 하든지 이런 걸로 좀 진행을 하면서 현실 세계의 소비재화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컴투버스 그룹은 2022년 하반기 약 2500여 명 규모의 그룹사 전체를 컴투버스로 입주시킬 계획이다라고 하죠. 현재 다양한 분야의 선도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메타버스 생태계를 설계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기업들의 뭐 입주를 통해서 하나의 공간, 일, 여가, 생활, 경제 활동을 펼치는 메타버스 도시를 만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뭐 어렸을 때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영화를 본다든지 했을 때 가상현실 세계로 들어가고 우리가 회의도 하고 거기서 놀고 이런 모습들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좀 단절되어 있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흐름으로 느낄 수도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메타버스 세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컴퓨터가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착용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걸 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서 우리가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집 안에 앉아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내가 10시간을 논다라는 것은 현실에서 10시간 동안 집에 박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아니면 어떠한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 잡혀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뜩이나 이제 사회 단절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가 생기는 거는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페이스북이죠. 메타라는 그 미국 회사에서도 이 호라이즌 월든이라고 해갖고 호라이즌 월드 이런 부분으로 해갖고요. 이 메타버스 세상을 구현을 하는 것을 오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컴투버스도 이 부분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메타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컴투스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그 가상의 공간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과연 얼마나 대기업들이 아니면 서로의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를 메타버스화 하면서 가상현실화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 좀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굳이 비행기 타고 뭐 놀러 다니, 물론 이제 뭐 실질과는 다르겠죠. 현실과는 다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 가상현실 속에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기다렸던 요 영역 구간에 살짝 오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한 번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음봉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한 번 정도 더 눌려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매수가 살짝 올려가지고 좀 조정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 아이폰 그 다음 밑에 갤럭시폰 깔끔하게 정리해놨죠? 이거 보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29일이기 때문에 31일 날 딱 3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말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도 있었던 주였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 준비해놨습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주시면 되겠고 저희 오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반 매도 진행을 했거든요. 여러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한 4종목을 매도한 것 같은데 방송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기 단타에 집중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짤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